안녕하세요. 제 아침 식사를 하려다 갑자기 이 내용을 찍은 적이 없구나 싶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냉동실에 제가 이제 바나나 빵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바나나가 너무 익어버리면 제가 이제 손질해서 넣어놓고 한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안 요즘 요리도 안 해먹고 뭐 하다 보니 그 냉장고, 냉동실 안에 9층에 한 백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보이길래 한 바나나 한 거의 8개 이상이 아마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빨리 없애고 싶은데 싶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쿠첸 밥솥에 지난번에 이제 떡을 만들었던 것을 대강 이제 머리를 또 응용을 해서 일단은 바나나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밥솥에 꽤 많이 올라올 정도 차서, 이게 얼어 있는 거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밥하듯이 좀 녹이고 익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녹이듯이 그게 녹아야 될것 같아서, 그렇게 놓고 그냥 그대로 또 찹쌀가루를 한 절반, 한한컵 정도 위에다 넣고요. 이게 바나나, 찹쌀 빵이 될까? 이게 뭐가 될까? 하면서 대강 이제 놓고 그리고 섞여야 하니까 바나나에는 그렇게 수분이 많은 건도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물도 한컵 정도 넣고 해서 일단은 그 바나나가 녹을까 싶어서 한번 스팀으로 천천히 녹여볼까 해서 녹인 다음에 좀 물기가 생기길래 다시 또 이제 막 섞어서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두번 스팀으로 두 번을 해서 이제 휘저어서 한번 빼고 한 20분 스팀하고 또 스팀하고 했더니 중간중간에 상황 보면서 했더니 나중에 텍스처가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완성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나나 요런 비트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빵도 아니고 바나나 죽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바나나 찹쌀 푸딩이라고 푸딩 같은 느낌의 약간 이런 텍스처가 된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만들어서 냉동실에서 나온 바나나는 이렇게 돼서 냉장고로 이동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에 살짝 설탕을 한반컵 정도 넣었습니다. 사실 바나나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달기 때문에 넣을지 말을까 하다가 만약에 또 너무 나중에 뭘 넣기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게 찹쌀이라서 들어간 거라고는 세 가지입니다. 물, 찹쌀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바나나 그리고 이제 설탕 살짝 넣고. 그대로 나머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르게 또 하면 다른 텍스처가 나왔을 텐데 제가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혼자서 저희 아침 식사 남편이 늘 만들어주는 이렇게 견과류 그 호두 들어가 있고 오트밀로 하는 이 가루들 넣고 하는 이 아침 식사를 제가 먹을 때마다 이걸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것만 먹을까 하다가 참 이걸 단맛을 좀 만들 겸 이걸 넣어야지 하고 요즘 이렇게 한 스푼 더 먹고 싶으면 더 넣어도 되고요. 뭐 저밖에는 지금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들 중에는 생각이 미처까지 안 와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주로 제가 먹게 되는데 이상하다기보단 좋은 점은 아주 상당히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로 이동해서 이거 이제 1분간 제가 1분간만 이제 마이크로웨이빙 할 겁니다. 지금 이게 뭐 제가 한 손으로 들고 이쪽으로 오다가 살짝 이렇게 조금 갖고 오는 과정에 여기다 넣기 직전에 잠시 올려놓으려다가 이렇게 돼서 일단은 지금 안에도 살짝 그
한쪽으로 이렇게 넘, 그러니까 찹쌀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찹쌀 그 푸딩이 약간 양이 조금 더 많아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1분간 제가 이제 돌립니다. 네, 한 손으로 움직이기는 좀 불안해서 다시 이제 해서 이걸 지금 따뜻하게 데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텍스처가 양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 아침에 식사하는 오트밀이 이미 들어있어서 탄수화물이 있지만 이렇게 찹쌀로 된 요런 것이 들어감으로써 이게 좀더 걸찍해지고 또 나름대로 다른 식감을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저는 이걸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모두 차게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1분이면 뜨거워진다기보다는 그냥 알맞은 먹기 좋은 그냥 좋은 정도의 온도로 되어지고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곳에 바나나 덩어리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혹시 많이 사다 놨다가 남거나 그러면은 바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바나나에 또더 원하시는 분들은 시네몬, 계피가루를 살짝 또 넣으면 계피가루 향도 나고, 예, 제가 먹는 아침입니다. 여기 지금 요 까맣게 보이는 장가루는 호박씨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께서 제가 저희들이 정말 지금 이런 우리의 나이대에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저는 이대로 그냥 먹었는데 여느 때 보통 제가 한 숟갈 정도에 오늘은 그냥 이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한요 정도면 한 스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올리브유 반드시 단백질도 이런 지방 그러니까 기름 종류 건강한 기름 요런 것들이 알맞게 그 포션이 균등하게 잘 들어갔을 때 음식도 맛도 있고 건강도 하고 한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리브유 넣고 다시 먹어보면 네, 이제 올리브유 맛까지 가미되는데요. 그냥 올리브유만 한 스푼 나중에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남편은 이렇게 비트가루까지도 넣었는데 이것은 열을 가하면 안 좋다고 나중에 넣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넣고 싶지 않아서 안 넣고요. 네, 이렇게 브라질 너트. 예, 요것도 이제 하나 열어서 넣을 겁니다. 한 알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예,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만든 이걸 꺼내오다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네 해서 잠시 찍어봤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아주 날이 화창한 아침입니다. 네. 정말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하면서 하루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샬롬.